이게 밀려요. 여러분 아시죠? 나름 가수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야, 요즘 끝났습니다. 다들 노래 지금 다 어떻게 완성되셨어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아예 안 됐어요. 안 되기는 다 됐다 그러더구만 뭘 안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진짜. 노래 다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저 중간 점검 되면은 저기요. 서해안 고속도로 재덕 씨, 예. 원래 중간 점검 때 예. 가수들도 다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요? 아, 뭐 나 준비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아, 근데 저희는 진짜 사실이잖아요. 진짜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목이 안 나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명수 형이 얘기했던 예.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진짜 저 너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중간 점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금 반응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곡이 없습니다. 예. 아 이게 노래가 인기 빠른 인기 빠른 홍철 씨 노래가 워낙 빠르고 이게 좋은 노래라 편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MC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아 윤종신 씨 네? 윤종신 씨 오셨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 나름 가수다 이게 저 나가니까 제작진으로 직접 전화가 와서 나 MC 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아, 본인이 진짜 본인이 네. 완전 뻔뻔하다. 아 근데 저 명수 형이 MC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니 어떤 분이 지금 얘기를 하셔갖고 그분이 일단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자 나름 가수다의 우리 정도 레벨은 있을 거 아니야. 개건 MC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세요. 좀 궁금하다. 아니 개그맨 MC분들 결국은? 결국 개그맨 할 거예요? 너무 예능으로 갔다. 여기 개그맨 아니에요. 아 저기요? 신발봐 신발. 완전 신발. 아니 무슨 도로시예요 도로시? 신발이죠. 아 너무 예능이잖아. 음악적인 사람. 그럼 내가 진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잠깐만. 얼마 전에 대학가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카메라 옆 보면서. 나 통화했잖아. 저처럼 소리를 보면서 하더라고. 너 저게 유명한 여벌굴 MC 아니에요? 아 측면 MC. 예 측면 MC. 안녕하십니까? 어 나... 말투 잘해서 좋았어. 아 잠깐만 야 좋았어. 야, 우리가 봐. 그래서 저거를 썼구나. 여기 보세요. 저기가 혀리 보지 말고 저기 보시라고. 여기 보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옆에 못 보게. 아, 잠깐만 나 인사 좀 해요. 안녕하십니까? 알잖아. 연예인 병 걸려가지고 다시 아니 다. 오그라 들어. 안녕하십니까? 아 미치겠다. 나름 가수다 MC를 맡게 된 자연스러운 MC. 오프라 MC가 저 때문에 위프셔를 위프리 날개 없는 위프리 사람 불러야겠다 잠깐만 나 안 끝났잖아 아니 형 신발이 뭐야 아, 잠깐만 정재형입니다 네. 박수 야 박수 쳐 빨리 이거 양말이에요 양말 야 진행이 새롭긴 하다 박수 치래 야 박수 야 박수 아니 아 그래도 저 기분 좋네요 이번 나름 가수다 동현주 씨. 동현주 씨. 아니, 근데, 야, 웃지 마. 아니, 근데, 왜 발부터 빼요? 카메라가. MC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신발이 나, 신발이 나. 아, 웃지 마, 마. 야. 화이팅, 화이팅. 정색하고, 정색하고. 이번 나름 가수다 경연 주제는요. 무한도전 일곱 명의 노래 바꿔 부르기. 아니구나 여기서 무한도전 자막 일곱... 엄청 쓰겠네 일곱 무한도전 일곱 명 노래 바꿔 부르기입니다 본 공연이 나흘 남았네요 한 공연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아니 진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 맞아 본 공연이 나흘이 남았는데 아, 왜? 목요일 날 하면 월 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누구랑 아니요 아니 아니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행의 새 역사 쓴다 아줌마 맞아 맞아 아니 아 진행의 새 역사 쓴다 나는 확실히 달라 아 신선한데? 진행자가 본인이 얘기하고 왜 나흘이야? 이렇게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이 아 오늘 포함돼서 자문자답이지 하여튼 본 공연이 나흘 남았는데 연습들은 좀 많이 하셨나요? 예? 아니요 저희 연말이 가장 바쁠 때라서 아니, 야, 지금 다시 열어준 거야 토크를 아 틀렸다 열어준 거야 다시 이제 받으세요 아니 솔직히 그만 얘기합시다 혼자 부른 사람 있어요? 저는 정말 친한 분들만 불렀어요. 그래요? 네. 정동 씨는요? 정말 친한 분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규라 씨는요? 저도 지금 거의 혼자예요. 이번에 저기 같이 벤하고 같이 불러요. 아니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잘 들어. 요즘 이 형님들이 지금 은퇴 준비하는 거 아니신지? 아니 정규 형 자꾸 차를 팔고 그냥 자꾸 시계를 팔더라고요. 아니 벤을 정말 또 이렇게 구입하신 중고 벤이긴 하지만 네. 박 브로커님께서 네, 박준고 씨가 새 거고 본인이 아니 아까워서 자기가 운전을 해봤어요. 새 거 사면 알지? 그 기분. 아니 진짜 아니 이번에 제가 블랙셔츠 입었던데 괜찮아요? 굉장한데요? 벤이 들어가 벤이 부르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 그리고 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요? 정재영 씨. 네? 정재영 씨. 네? 저요 진짜 네. 여기 모든 분들께 제가 진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저 노래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노래 다 어렵죠. 아니 아니 진짜. 형 노래 뭔데? 죽을래 사귈래. 제가 죽을래 사귈래 했는데. 그렇죠 그거 왜. 그 노래 얼마 좋은데. 형 얼마 좋은데. 설마 노래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에 뭐야 박범범 씨도 아니고. 아 그런 얘기면 꺼내지도 마세요. 아니, 그냥 설마. 나가 그렇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아니, 그런 얘기 아니겠지. 아니 그럼 뭐. 박범범 씨 노래 바꾸는 건 말도 안 되죠? 어린 다 누워질 건데. 아니 저분은. 아니 설마. 아니면 나랑 살래 어떡하래. 형 톤이랑 안 맞아 노래가. 그래. 아 감정선이 좀 있는 노래가 어울리거든. 옛날부터 내가 느꼈지만 그냥 웃음만 줘서는 안 되잖아. 감동을 줘야지. 사실 이번 무대에서 뭔가 좀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무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노래가 혹시 키 작은 꼬마 이야기가 이걸 한번 키 큰 노총각 이야기 한번 바꾸면 얼마나 또 저희 진심과 진실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핸드캡을 받더라도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페널티를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바꿨으면 핸디캡을 뭔가 주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마이크를 주지 마세요. 마이크 주지 말고 불러요. 땡몽으로 땡몽으로 땡땡이로 부르기. 땡땡이로 땡땡이 땡땡이 돌아서서 돌아서서 그래 돌아서서 마이크를 왼손에 들고 돌아서서 없어 오른손으로 불러요. 마이크를 왼손에 들고 노래도 이걸로 불러도 괜찮아. 불북을 좀 많이 마이크를 줘야 되니까. 내가 나는 가수를 해보니까 가장 좀 페널티는 그거예요. 제일 먼저 노래할 길을 주세요. 1번으로. 그래요? 1번으로 하세요. 1번으로. 아니 안 돼요. 왜 안 돼? 그거는 이제 아니, 그렇죠. 공정하게 잠깐만, 아니, 잠깐만 들어주세요. 오늘 좋은데? 1번. 아니면 1번. 아니면 평가단 들어오기 전에 불러요. 아니면 수영복도 불러요. 비키니 이게 짱이야. 애만 없이 마이크 없이. 마이크 다 꺼봐요. 팔걸레 뛰게 하면서 팔걸레 뛰게 하면서. 가만 있어. 팔걸레 네 시대는 갔어 이제. 벤에서 눌러. 3일차나야 3일차나. 운지 몇 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 그 벤. 야 네 그 벤 너 후벤다 먹은 거야. 내가 얘기 처음 하지? NG 두 번. NG 두 번 들으면서. 불에 잠긴 거야. 저기요. 짜증나. 드셨으니까요. 정재영 씨. 물론 저도 페널티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하지만 이 청중평가단이 몇백 명이 오신 분들인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러고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해봐요. 저기 세 봐요. 저기 움직이면서. 저기 세 봐요. 마이크 봐봐. 들고. 웃기긴 한다.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리스 올라야지. 백성 1등이다. 야, 졌어. 이게 나는 개그다요? 나는 형이 발 바꿀 때 눈물 흘릴 뻔했어. 너무 멋있어. 감동이야. 이거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 이거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앞에 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약간 명수 형이 진지하게 해야 돼서 제가 아, 약간 그렇구나 그러고 들어왔는데 아까 같이 도시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혹시 현장에서 실수합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이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 제가 농담인 것 같죠? 네. 500명이 쳐다봤을 때 인순이 선생님도 떨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건 내가 확실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을 도와주러 올라갔는데도 손이 이렇게 떨려 이렇게.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됐어. 아 정말? 내가 그 잠깐 해주는데도 무거운 거 들었었나 보지. 야 진짜 진지해. 너의 단점은 그거야. 참어. 한번 참으면 넘어가잖아. 한 번만 못 들은 척해. 내가 그냥.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벤 타이어 재생용 타이어다? 야,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하나 바뀔게. 아, 그러면 모두 동의하십니까? 1번 예, 예. 첫 번째 순서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거는 받아들이셔. 노래는 뭘로 그래, 받아들여. 아니 근데 죽을래 사귈래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데? 죽을래 여기 콧소리 싹 나가서. 죽을래 사귈래 사귈래 경청함에 확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면 콧바람 준하 씨 콧바람 때문에 준하 형이 날아가 버리는 거 때문에 마이크 이거 씌어트 라이고 그러니까 때문에 6년 동안 하던 뮤지컬이 올해부터 안 좋아. 내가 지금 구멍에서 글자 나오니까 오늘도 SNS에 정준하 씨 코창력 부탁드릴게요. 코창력 코창력 야 정말 코창력이라잖아. 아 정말 야 그것도 보기야.
자. 똑같잖아. 아니 원곡 아. 아니야? 똑같지 않아? 원곡 아니야?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 있는데. 내 이름은 광대, 내 지금은 수많은 관객.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노래방 온 거예요? 여기까지 배운 거야? 똑같잖아, 편곡이. 아니 똑같잖아요, 노래가. 똑같아요. 아니 바뀌어야죠. 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노래방에서 부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 지금 돼 있는데 박명 씨가 숨기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뭔가 바뀌겠죠. 뭔가 있겠죠. 이대로 하진 않겠죠. 뭔가 좀 설마. 편곡이 좀 바뀌나요? 밴드 하신 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밴드 하신 분이 바뀌면 좀 바뀌겠지만. 자, 두 번째 순서죠. 적절한 거예요? 예. 경례 때문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죠, 뭐, 예. 지금 뭔가 좀 당황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형 지금... 이거 완곡 아니에요? 아니, 편곡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약간 아,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큰 기대 했거든요. 예, 뭐 편곡자도 최고고 노래 자체도 워낙 명곡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좀 당황스럽네요. 늘 가요제 때마다 박명수 씨가 너무 파격적으로 바꾸고 그런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은데 편곡을 하신 건가? 일단 밑으로 깔고 가야 될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 부르는지 아시는데 그런데요? 제가 유재석 씨니까 알려드립니다. 뭐예요? 내름입니다. 어? 니요. 니여름. 인민 노래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홍철이! 니여름. 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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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이다. 여름 그것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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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름이다. 그거는 정말 본인의 자아를 가지고 부르면 안 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나야? 노래의 끝이에요. 끝, 끝. 이 모든 노래의 끝입니다. 가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아, 이거는 제가 부른 노래지만 두 분은 안 됩니다. 앵콜이 없는 노래예요. 야, 이 노래는 정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 이게 원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노래는 완벽한 노래예요. 네. 그럼 저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또 급히 일부러 숨기려는 거죠? 게 아니고 네, 곡이 네. 지금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느낌. 야, 좀, 야, 좀. 어이구. 이런 에너지를 노래에 소화할 수 없어요. 원곡 잘 공략한 거예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네요. 야, 좀. 제가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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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더 크게! 아! 진짜 못했겠다. 야름! 이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이 유재석 씨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가 좀 걱정스럽네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크게 압박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원곡자 이렇게 널브러져 두 번 부르고. 야, 이거 사람이 죽었다. 이게 노래야, 뭐야. 이 노래야? 야, 너 콧구멍 진짜 크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형 물 어떻게 먹나 봐라. 얘 죽어, 얘.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열정적인 무대들이 연속되고 있어서 아, 연속? 형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지금 진행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어서? 아, 정말 본 녹화 때 어떨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편곡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가 네. 관건이겠네요. 아 진짜 원곡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기를 살릴 것인가? 이거는
어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 꼼짝마노로입니다, 이 노래는. 예. 3일 남았죠? 바로 그거. 포기하세요. 라는 말씀 드리신다. 예. 지금 참 사실 걱정은 좀 걱정입니다. 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예. 경연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 3일?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노래가 나와야 돼요. 예.